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어민 만났을 때 뭐 레프리지레이터를 뭐 렐렉트로닉스라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피셜리가 하는 역할은 어프루브라는 분사를 꾸며줄 수 있지. 네. 공식적으로 승인된. 그래서 과거 분사를 부사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뭐, 무리 없어요. Washing machine with that rating. 그러한 여기서 rating은 등급이죠. 그러한 등급을 가진 세탁기들은 use 18 to 25 gallons of water per load. 한 번 세탁기를 돌릴 때마다 한 번의 짐마다 18에서 25gallon의 물을 쓰고요. Compared with 뭐랑 비교했을 때 오래된 세탁기들 40gallon을 쓰는 또 고유일의 dishwasher 어떤 이런 그 설거지 하는 그 기능 하는 그 기계는 save even more water 더 많은 물을 절약한 뭐 비교급 강조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러한 기계들은 use up to 50% less water than old model. 옛날 모델보다 up to 뭐까지죠. 50% 이하의 물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숙제는 세 번 쓰시고 우리 요거 못했죠? 네. 22, 23. 그래서 현우야 표시 좀 해줄래? 네. 22, 23 다음 시간에 목요일 수업이지. 네. 네. 목요일날 여기 하고 넘어간다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K파트 넘어갑니다. 30번 문제 할 거고요. 요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문제는 K1번부터 5번까지 풀이 해오시고 해석은 K3번, 5번 해오시면 됩니다. 듣기는 어디 해야 되죠 그러면? 11번. 네. 질문 있는 사람? 그러면 여기까지.